왔는데 요새 미꿀지 오려고 우리는 지금 이게 짤짓기 기본법이라서 닭기하는 기본법이었거든요. 네. 그래 이제 모종이지 안 그래요. 현재는 응급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 보청 직원, 우리 시 직원, 또 군, 군부대, 또 소방 이런 인력을 동원해서 응급 복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또 특히 석조 문화에 대한 선 긴급 안전 진단을 위해서 긴급 진단비를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히 9월 12일 지진 피해 현황 및 조치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12일 19시 44분에 전진이 발생했습니다. 본진은 같은 날 20시 32분 규모 5.8로 발생했고, 여진은 9월 12일부터 계속해서 어제까지도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초기 대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서 9월 12일 19시 54분에 즉시 시장님 주재로 해서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를 한 바가 있고, 55분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조난 상황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시 15분에 주민 대피 유도 방송을 했고 공무원들을 온면에 파견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이 휴대폰 단절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대피를 하도록 안내를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지진 피해의 특징을 보면 사망 사고나 건물 붕괴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피해가 넓게 전 지역에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것과 전통 한옥 가구 지붕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해 범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고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경주시민 전체가 불안해 사회에 놓고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한번 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해보니까 우선 천막 700장 기타 그 물품을 구입하는 데도 거의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은 보호와 저희 그 ABB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특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을 우리 장관님께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피해는 규모가 심각한 큰 규모가 아니고 이게 각 가정마다 거의 평판해서 모든 기와지붕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미관지구에는 아예 일반 건물을 못 짓게 하고 전부 기와집만 짓게 한 것이 우리 시와 우리 정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와집을 지어라고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지진 올 때마다 개인으로 하여금 책임져야 하는 것이 굉장히 불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재난안전구역이 손해 피해액이 30억 규모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80억 내지 100억 정도 규모에 도달하는 걸 생각합니다. 이건 중대위에서 이걸 만약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한 100억 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가 원전과 방패장을 안고 또 이번에 지진 사태까지 맞아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꼭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재난 구역으로 선포를 해주시고 또 필요한 복구를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가 힘을 내어서 정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가 이 천연고도로서 여러 가지 많은 지역을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말하면서 이번 그 피해가 정말로 심대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제 밤에도 비가 와가지고 이 흔들린 기와 사이로 비가 들리고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고 이상은 없지만 그 지진의 충격으로 인해서 지방이 덜어 올려져서 집이 부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집을 이체로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모든 피해들을 감안하면 아까 우리 경주시에서 이제 보고한 내용이 그 피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경주 양반 도시라서 그런지 너무 양반적으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 피해가 엄청나게 더 크다는 것을 그 장관님께서 충분히 알려주셔가지고 이런 피해에 정말 우리 경주시민들이 충분히 그 복구를 하고 충분히 지원을 받고
또 더 큰 지진이 와도 원전이나 또 우리 유적이 훼손되지 않고 천연고도로서 잘 이렇게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충분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주 지역에 원전도 있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그런 브라제가 많이 있는데 대전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중앙정부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 피해가 관한 것은 중앙정부 혼자만은 할 수가 없고 지자체하고 지들하고 또 피해를 보신 우리 국민들이 어렵지만은 서로 힘을 합쳐서 복구를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 지금 16호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대만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 현재 예측으로는 약간 일본의 공화국 쪽으로 생으로 한국 공화국으로 지금 예측이 된다만은 우리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은 이것이 1도만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우리 여수 쪽이나 이쪽으로 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안전들을 포함해서 전 지자체는 지금 비상대비 2단계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날 줄을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건물 내에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숙지를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미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그 대응 매뉴얼에 대한 지침도 있었고 매뉴얼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일선의 학교라든지 학생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교육이라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국민안전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부, 국민 모두가 그런 부분이 항상 그 자기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 하에 교육을 평상시에 하시고 좀 숙지하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